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는 아, 그 부장님 통해서 영상 탑재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학부모 교육하실 때 사용하시고, 왜냐하면 그 학부모님들은 담임의 이쪽 애들의 정서 행동과 관련돼서 담임이 뭘 알아? 알까? 그런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아는 척을 하셔야 마중물이 돼서 어머니들이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회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정보들을 담임에게 제공해 주시면 어머니들이 담임에게 의지할 수 있죠. 녹음은 녹화가 되고 있나? 네, 되고 있구나. 네. 네, 이제 큰 줄거리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팁을 자잘한 팁들하고 드릴 테니까, 또 마침 파워포인트도 인쇄해 주셨고 하니까 거기다가 쭉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학부모님들 강의할 때 반응이 좋았는데, 어머니들은 그래. 애들이 꼭 형제 자매 간에 싸우면 눈앞에 와서 싸워요. 그럴 때, 아유, 그럴 때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그냥 못 본 척 하고, 거짓말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그거 괜히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꼬이는 거예요. 근데 개입하는 기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회복적 서클이라는 게, 회복적 서클이라는 게, 엄마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애 둘이 싸우거나 뭐 서너씩 다퉜을 때, 아, 너 그때 그랬어. 아무게 얘는 그때 그랬다고 그랬네. 아, 그랬어. 너는 그때 어땠고? 아, 네가 볼 때 그런 생각이었어.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놈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 좋기는 이것만한 그 기술이 없어요. 회복적 서클이. 그냥 뭐 들어주니까. 그래, 지네들이야. 지네들이 스스로 풀더라고. 막혀있는 걸 선생님이 중재를 이렇게 앞에서 들어주고 하니까. 근데 하도 것도 없다는 게 대체 단점이에요. 수업 실수가 좀 이제 많은 상황에서는 힘들죠. 네. 네. 무조건 반사. 네. 아, 그랬어? 아, 그랬어? 네. 자, 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소녀들의 심리학. 선생님들께 참 권하고 싶지 않은 책이에요. 너무 깊이가 있어. 진지하고. 근데 왕따의 고통을 다 같이 시작. 왕따의 고통을 조상의 부모가 함께 열거나 침묵하면 침묵할 것이다. 조사나 부모는 일순간의 공간이나 개인적 경험과 유전선의 내용과 강제적인 공적 규칙이 절대 필요하다. 대책의 문제는 따로 있니? 학교의 명백한 책임이 그런 아이들의 따돌림과 함께 계속하는 게 호출될 수밖에 없다. 따돌림이 남학생들이 주먹으로 공격한다면 여학생들은 뭐로 공격한다? 관계로 공격하지 않나죠. 그래서 쉽게 이거를 말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흉보기 심리적 고통을 준다는 거죠. 접촉하나? 네. 네, 네. 그 소녀들의 심리학의 내용들이고요. 네, 같이 읽어보시죠. 소녀들은 시작. 소녀들은 갈등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소녀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자기장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공격 표현의 힌트를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방향을 포함하여 대체 공격을 제출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자기 주장 행위를 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다 이 말은 누구에게 돌려주자? 반려동물에게.
사람에게 이 말씀 좀 하자. 이거는 우리 부모로서 역할도 마찬가지. 양전하다, 순하다, 착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이에게 하지 말자. 우리 착하고 원만하게 살도록.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 예, 저는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 그러니까 예, 말 듣고 아니요 의견, 학부모 연습 때 제가 이걸 알려드려요. 의견의 동의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완전 뒷담 사라져요.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왕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같이 불러보실게요. 자, 시작. 이 생각을 이 노래를 하게 된 거는 버스 타고 가다가 마침 또 그날도 강의가 있어서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저 뒤에 앉아서 저는 뚜벅이에요. 29년 운전하다가 차를 버려버렸어요. 당신 가죠. 나 운전하네.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음주에 방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버렸어요. 세상 편해. 네. 네, 차 없습니다. 뭘 하세요? 동지가 한 분 계신가 봐. 반갑습니다. 네. 제 평생 가장 잘한 선택 중에 다섯 가지 꼽으려면 그 중에 하나가 차를 버린 거예요. 대신에 그 많이 걷게 돼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니 삶의 지혜. 근데 여선생님들 아이들 한참 자랄 때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지. 애들 에스코 애들 픽업하고 하는 게 이제 엄마들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제 대신 집사람이 그거 하고 저는 대신에 밥을 바깥에서 먹고 들어갑니다. 아내를 위하여. 그래서 0.5시기 아침 대충 먹고 점심은 바깥에서 먹고 저녁도 바깥에서 먹고 영식이는 힘들고 네. 그 학부모님들한테 이 노래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여학생들한테 이런 잘못된 방식의 훈육을 하지 마라. 전교 2등 이야기, 화풀이, 이건 주시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이, 사소한 일의 가치란 고2 여학생 사례는 3월 첫날 끝나고 이제, 선생님, 제 사물함 시간 장치 고장났어요. 내가 새파라해져가지고 저한테 그 제가 쑥 봤어. 한 예닐 꽃게 고생 났더라고. 근데 그 첫날 말에 담임한테 만나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될까? 나는 그때 또 찔렸지, 가시에. 근데 참았죠. 그대에게 무슨 사연이 있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학비 지원 신청을 받아. 그 제가 그것도 막 지랄해서 왜 학비 지원을 학교에다 해가지고 애들 그 간종을 상하게 하냐. 주민센터에서 하게 해라.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죠. 그래가지고 학비 지원을 받을 때 보니까 애가 아빠가 뇌사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인천에 요양원에 계시고 엄마는 이제 사업하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이제 돈은 없는데 학비 신청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런 사연? 그러니까 까칠한 데는 다 슬픔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자.
네, 또 하나는 영어 시간에 고2, 고2 남아서 문과에서 1등 하던, 그때 문과 있잖아요. 문과 1등 하던데, 2등 하던데, 그 녀석이 어떡한 소설책을 펴놓네. 아, 기분 참 꿀꿀하죠. 공부 못하는 애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학기 쪽도 그래요. 아, 저도 속도 좋죠? 내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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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토. 지금 목소리, 내비토. 그게 제가 열받았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내비토, 그냥 내비토. 근데 10월쯤 돼서 추석 후에 연필로 상고 이렇게 써있어요. 뭐냐? 아무리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에? 어머니 연배가 기껏해야 이제 쉰 50도 안서 안 됐을 텐데. 근데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죠. 엄마가 말기 암이셨어요. 내가 내비두기 잘했다. 근데 애가 어머니 모시고 사무실 지나고 왔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요. 근데 그다음부터 수행평가를 해. 그제서 깨달아. 이 아이가 소설책을 읽은 거는 다른 무시해서도 아니고 뭐하기 위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로 마이크. 네. 애들이 이 까칠하고 욱하는 성질을 이제 더 참게 하려면 공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역시 올림픽 끝 올림픽 공원 조깅할 때 만든 거예요. 뽑아놓은 사람 이거는 그 연배가 갈려요. 이거 모르는 선생님 그러면 좀 이거 아는 선생님은 좀 연식 되신 분이야. 근데 한번 들으면 알 수 있어.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모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데요. 욱하고 화를 내면 습관된대요. 2절 같이 시작.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데요. 욱할 땐 숨을 깊게 하나 둘 셋. 강기원 변호사님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강기원 변호사님이 옛날 소년은 원장이셨어요. 그분이 일정연수 저 일정연수에 와서 이렇게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공통점이 있더라. 100분짜리 강의하셨어. 쉬지도 않고. 저게 있다. 뭘까요? 이렇게 쉽게 맞추다니. 아, 네. 욱하는 성질. 그래서 이 애들에게 제가 이거 분노조절 교육을 출시로 했습니다. 이거 분노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자기 거를 잘 컨트롤 해야지 이것을 컨트롤 해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어. 그 분노가. 이 노래에 명심해 주세요. 올해 아까 올해 또 전학공도 지금 이 전학공이죠. 전학공도 하시고 할 텐데 저는 올해 이 주제로 인성률 제가 이런 노래 20곡을 만들었어요. 인성률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 차. 2절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화내면 나는 쓰레기 통. 쓰레기통. 이런 노래 20곡 만들었습니다. 학급 운영에 좀 이론적인 것보다 제가 다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학급 운영에 어떤 변화가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면봉고 생활지 도구장할 때 아이들의 정서행동 연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보건 선생님도 다 한 팀으로 해서 보건 선생님은 우울증 발표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 신경정 씨가 전문의 김현수 원장이 한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절대 나가 죽어라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나가 죽은 일이 꽤 된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고민. 선생님, 우리 애가 요즘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어요. 근데 선생님도 아시죠? 애들은 그 감정의 빛깔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진짜 자석처럼 들러붙죠? 우울한 애도 탁 달라붙잖아. 중학교에서 다른 중학교에서 온 애들인데도 그렇게 3월 3일이 되면 딱 같이 앉으려고 해요. 그 우울의 빛깔을 차. 그러면 어머니들께 어머니 애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애가 우울해진 겁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애들을 갈라치려고 하시면 애들은 애 저하고 갈라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엄마하고 갈라세요. 가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네. 그 애들을 그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먹이고 놀아주고 이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요거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다시 시작.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자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워낙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학부모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저작권 프리로 상명 선생님들한테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셔서 선생님 버전. 저 파워포인트 허접하죠? 제가 예쁘게 하는 걸 못해. 선생님들께서 좀 예쁘게 만드셔서 어차피 3월 20일께 되면 학부모 총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대면 할 것 같은데 그때 이 파워포인트 핵심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들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시나. 그러면 어머니들이 상담의 마음을 열어요. 저는 이제 ADHD 학부모 모임도 가서 그때 강의하고 그 카페도 들어갔지만 그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담임한테 선입견 줄까 봐 그거 제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는 척 해야 되고 겨출 준비해서 네. 그 다음에 남자 선생님들께는 그 요체 남자와 여자아이를 구입해서 바라고 요 행복을 훔치는 도둑 우울증은 우리 반 학급문고예요. 학급문고. 애들이 본인의 우울을 스스로 눈치챌 수 있도록 학급문고로 떠줬습니다. 학급문고에 고전 이런 거 없어. ADHD에 이해. 이런 책들만 학급문고로 놔뒀어요. 우울증이 너무 많다. 이제 또 아이들 관계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인성교육 노래 제가 20곡 만든 게 있고요. 또 안에는 라이프 스킬 학습지. 잔소리 대신에 생각하게 하는 학습지를 직접 마련했어요. 여기에 가시면 찌찌리 올림픽이라는 학습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나 가지고 싸운 놈 이 세 마리가 있어. 이 중에 누가 제일 찌질아? 그래서 요거를 학습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근데
생각해보면 애들 머리 뒤나 한참을 생각해요. 뒷땅깐 놈인가, 어떤 놈이 제일 찌질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비밀 투표 한번 해볼까요? 자, 뒷땅깐 놈 1번, 전환 놈 2번, 듣고 하는 놈 3번. 비밀 투표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고개를 숙이고, 이런. 이거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들아, 이 사안에 대해서 종례는 막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 하나씩 붙잡을 수 없어. 그때 이 사안 가서 아는 사람 검지 들어. 됐어. 그 다. 비상사태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하시고. 자, 고개, 응?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비밀 투표 연습이야. 투표 용지 필요 없는 비밀 투표입니다. 소풍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거 다 사생대에 어디, 이거 다 할 수 있어.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나마나 몇 번이 제일 많아? 고등학생들은 2번이 많아. 2번. 그러면 그 걷어서 통계 내가지고 뒷담 전원 놈이 2번. 2번은 뭐가 돼? 그건 이제 반말이야. 좀 파이차게. 센 애들은요, 애들이, 센케 애들은, 센케 애들은 뒷담 듣고 하는 놈이 제일 찌질하다. 재밌어요. 근데 이런 학습지를 제가 147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말 저희 우리 어머니가 평생 장사를 하셔서 그런데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면 이제 준비하자 이거. 제가 147종 다 드릴게요. 이미 다 공개됐어. 또 그렇게 거실에서 소파에서 반쯤 누워서 보는 거야. 어 이거 괜찮다. 내려봐도. 어 이거 괜찮다. 내려봐도. 이게 좀 날로 먹자. 왜 자꾸 날로 먹자고 하는 말을 제가 사용하냐면, 아니 도대체 내가 교직 처음 할 때보다 35년 됐을 때 나이 갈수록 일이 저 많아져 줄어들어. 많아져. 그럼 앞으로 더 줄어들겠어요? 더 많아지겠어요?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감 할아버지가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부지.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만 교직의 위기가 해결된다. 교직의 위기 피할 수 없어. 네. 네,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충고해주세요. 조회 때 해주시면 좋은 일이야. 얘들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말은 절대 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소연과 뒷담화를 올라가. 하소연, 다 같이 억울한 시작. 억울하거나 잘못된 일, 딱한 것은 따르는 말. 뒷담화 시작. 나는 그런 말.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상명의 버전으로 나와야 돼. 다음 예시는 하소연일까요? 뒷담화일까? 이런 걸 쓰면 좋겠어. 퀴즈로 내가 만드신 거야. 1번, OX. 하자에는 히읗 쓰고 뒷담에 디귿 써라 이렇게 이런 학습지를 만드시고 기대할게요. 저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애들에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화내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건 무슨 메시지? 아이 메시지. 이거는 이건 출력해서 교실 요 공간에 두셔야 돼요. 늘 습관에도 익숙해지죠. 그래서 화가 났으면 이렇게 해라. 화가 났는데 딴 데 가서 딴 친구한테 가서 야, 너 아무 데 가도 그런 거 알아? 어쩌고저쩌고 이런 찌질한 행동을 딱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라. 네가 그러면 같이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름하여 I message예요. 근데 입이 특지 않는 모습. 영어로는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 여기서 포인트는 feel이에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고급스러워.
이걸 못 쓰고 그냥 맨날 빡쳐 돌아버리겠는데 이건, 이러면 이건 3급 수준 대화밖에 안 돼요. 빡친다 그러면 상대방도 빡쳐. 여러분들, 저 집사람이 잘 쓰는 게 당혹스럽네. 그만 들으면 제가 왠지 주눅 들어요. 요거를 연습하면서, 자, 엄마한테도 화낼 수 있어야 돼.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알았어. 아빠한테도 화를 낼 때 화를 내야지. 근데 화낸다고 아빠는 왜 그래 도대체 이러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아빠께서 그러시니 시작. 아빠께서 그러시니 왜 웃어요? 뭐 생각났구나. 아빠한테 한 말 생각났구나. 무슨 생각났어요? 아빠한테 그랬구나. 네, 아빠한테 화낼 때도 아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시작. 아빠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좋네요. 왜냐하면 좀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어머니가 치매를 2016년에 발병하셔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매운 걸 못 드셔. 그러니까 김치 타박을 하는데 며느리한테 같이 타박을 하고 야 무슨 김치가 이렇게 맵냐? 그럼 김치가 맵지. 떡볶이집 가서 맵지 않게 해달라는 사람. 핫초코 막 커피 따르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하도 타박을 하니까 집사람이 어디 가서 백김치가 있다는 걸 한 거죠. 물김치 같은 거. 그 백김치를 갖다 놨는데 어머니께서 이게 뭐냐? 이러시나요? 또 인내가 근데 집사람이 그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서운하네요. 제가 이 백김치 사러 시장을 여섯 군데도 다녔는데요. 저는 갑자기 긴장한 거예요. 이 여자가 드디어 MSG를 쓰는구나. 근데 어머니께서 눈이 갑자기 커지는 거야. 평생 못 들어보던 반응이거든. 근데 그만 듣고 지 감정이 그랬더니 어쩔 거야. 어머니께서 그냥 넘어가시다. 명이야. 우리 교감 선생님한테도 제대로 화를 내. 조감 선생님 얼굴 괜히 그 화낼 일도 없겠다. 그래도 연습은 해야 돼. 조감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조감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좀 조장 선생님도 서운해하실 거야. 안 하면 이제 다 같이 시작. 조장 선생님께 그러시니 시작. 조장 선생님께서 목소리 커진다. 왜냐면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달고 살자 이 말이에요. IBS를 달고 살자. 또 입장이 바뀌어서 교장 선생님께 이제 선임한테 선임이랑 대기할 때도 아 선생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러네. 왜냐면 난 그렇게 또 어르신도 화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회가 이제 평화로운 사회. 저는 그래서 이거를 평화의 3단 어법이라고 이렇게 내 말을 씁니다. 아까 나왔네요. 여기 뒤에 있네요. 쓰레기 속. 뒷담을 화내면 나는 쓰레기. 통 많이 버린 걸 왜 탐구해. 근데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셔서 애들이 화장실 갔다 올 때 복도에서 뒷담을 쓰레기 많이 버린 쓰레기 이게 돼야 돼. 여학생들은 특히 네, 라이프 스킬 활동 뒤 제가 선생님 상고 가시면 이거 책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만들려니까 꽤 가나 그냥 갖다 쓰셔. 여기 다 학습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혼나는 행동 외면하라. 혼나는데도 기술이 있다. 네, 저 평생 정말 이건 우리 애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다 생각하는 거 네, 맞습니다.
다음에 혹시 칭찬 스티커 쓰시는 분 계시나요? 칭찬 스티커. 저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경우 이 각종 상수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바람직한 행동 변화인 경우 성적이 향상된 경우 하다못해 이 99.9%가 99.8%가 됐다 이래도 이거 상 되게 스티커 붙여주고 있어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 119 학교가 불이 났다 119 여기 가시면 상황에 따른 낯선 행동을 할 때 그때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세요 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분 생활 지도 때문에 애를 좀 뭐 잡수는 분 그분은 이 본방할 때 틈틈 한꺼번에 다 못 봐요. 뭔가 방대합니다. 제가 35년을 구축한 내용이라서 삼작삼작 쉬엄쉬엄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아리를 저는 고등학교 점점 더 시간이 쪼들리니까 상담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를 낸 게 뭐냐면 그냥 걷기 반, 하이킹 반, 호연지기 반 뭐 이래가지고 우리 반 애들이 막 꼬셨어. 야, 우리 반은 소풍 8번 간다, 1년에. 응? 금요일 오후에 우리는 소풍 안 가. 다른 애들 학교 안에서 뭐 꼼지락꼼지락 할 때 우리는 걷고 선생님이 그날은 모태식수 쏜다. 막 꼬셨어. 그리고 우리 반 애들을 10명까지도 꼬셨어요. 그리고 전체 평균이 학교에서 이제 특별 담당 선생님께서 평균 한 15명, 16명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반에도 대여섯 명 끼워서 애들 데리고 동아리에 다녔고 나중에 이제 담임을 13년부터는 이제 생활지도부를 하게 되니까 제가 담임을 안 맡잖아요. 담임 안 맡을 때는 꾸러기들 동아리 학교에 소문난 꾸러기들을 다 이제 담임 선생님들 추천받아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걷는 거예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박한강 철교. 네. 센케죠? 센케도. 그래서 이 동아리는 연말이 되면 인원이 별로 없어. 그게 장점이에요. 생각해놓고 쓸데없어. 다 딴 학교로 갔어. 그죠? 좀 그렇게 좀 살자. 근데 이런 선수들은 화가 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냥 누군가가, 아, 나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도 좀 학년부 부장님과 학년 기획 선생님이 얘네들은 하도 아 여학생들은 땡땡이한 친구가 남학생들은 데리고 나가면 땡땡이 팀 국립부터 해 PC방 가고 싶거든. 근데 그래서 두 명을 했죠. 저는 배용태 선생님과 같이 워낙 친하게 잘 지내서 제가 앞서가면 배용태 선생님 뒤로 와가지고 쭉 데리고 가서 매기고 그래서 여기 제가 터를 보는 건 학교 근처가 좋아 공기가 좋고 그래서 이쪽에 코스를 개발하셔서 어차피 그런 애들 나와요. 삶에 이것들은 왜 행복한 거야? 짜증 나줄 때는 이런 여자들 이런 애들이 나와요 요즘이요. 그런 애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동아리는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학습 공동체 네. 최근에 제가
학기 중에는 저 책을 안 읽어요.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방학 때 뭐라 읽어. 저도 방학이 있어요. 퇴임했지만 학기 중에는 강의하러 다니고 올겨울에 좀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가장 저에게 어필 느낌이 왔던 책이 과부하 시대. 과부하 시대. 강추. 밑에서 또 컨닝 페이퍼로 이렇게 과부하의 거짓말, 우리는 강경 소화하고 한동안 블로그까지 운영했는데 이젠 그냥 의미 없이 지저대는 생활로 돌아가기로 했어. 우리가 화가 난 사회. 요즘에 뉴스를 봐도 과잉 사회. 과잉, 과잉도 있고 과부하가 오른 사회. 그러니까 이 핏대에 오른다 그죠? 어디 가서 잘못하면 싸워. 그래서 좀 현실로 들어오는데 거리를 두고 좀 느긋하게 늘 느슨하게 살자. 제가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 조사는 이미 시대의 우울에 뭐가 되었다? 쓰레기통이 되었다. 마음이 아파도 인정하고 쓰레기통에 3대 의무가 있다. 뭐 해야 되고? 비우고 닦고 말려야 되죠. 근데 비우고 닦고 말리는 거는 단순히 휴식만으로는 어려워요. 워낙 우리가 아이들의 아픈 그 가시들이 팍팍 박히거든. 우리가 한 학기 1년 내내 그게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잘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놀아야 돼. 제가 노는 카페도 또 만들었어요. 하프코리아 절반에 통일되기 전까지 나만 절반을 다 놀자.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오늘 소개할까 해요. 춘천 삼악산에 호수 케이블카가 생겼거든요. 가서 보신 분, 춘천 호수 케이블카 안 가보셨어요? 삼악산. 삼악산.